예, 여기가 이제 오후 일정을 시작하는데, 여기가 하쿠토라는 지역이야. 도토리에서 바로 옆에서 차로 한 10km? 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기 특징이 하쿠토라는 지방이 흰백자의 토끼 저축인 묘자 써서 지명이 이제 흰색의 토끼라는 지명이라, 여기에 신사도 있고, 이 휴게소 이름이 이제 시로우사기, 흰색 토끼라는 휴게소 이름이고, 신사도 우선 흰색 토끼 신사고, 올해도 토끼의 해고 해가지고 왔어. 여기 하쿠토에 먼저 신사 쪽을 한번 둘러봤다가 흰색 토끼를 얼마나 많이 해놨나 구경 한번 해봐야지. 우체통부터 핑크핑크하네. 우체통부터. 여기가 그거래요. 연인들의 성지, 연인의 성지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마케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곳곳에 연인들의 성지가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연인들의 성지를 다 혼자 다녔죠. 미리 없잖아. 네. 이제 여기 하쿠토 신사, 흰토끼 신사로 가고 하쿠토 있어. 신사와 숲. 가장 우리 전 고사기에서도 이나바 흰토끼로 유명한 시로우사기 노 카미가 모셔진 신사. 오, 그래? 유명한 곳이었네, 여기. 토끼가 오. 있네. 맨 토끼네, 다. 얘는 머리 위에 흰색 돌 하나 올려놓고 있어. 연. 연이라 써있네, 연. 얘는 많이 들어가 있다, 연. 연이라고 써져 있는 인연. 연이라고 써져 있는 돌들을 이렇게 토끼 위에 올리는 게 포인트인가 봐, 여기는. 잘 찾아왔네, 그러면. 잘 찾아오셨네요. 얘도 쥐처럼 생긴, 쥐새끼처럼 생긴 토끼.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송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상 소리 나와서. 예, 이제 하쿠토 신사. 흰 토끼 신사. 일본에서. 고사기에서 나온다. 흰 토끼 신사. 신사 크기는 그렇게 안 크네. 특징은, 와, 이게 일자로 돼 있다. 저기 처마가. 원래 처마가 위로 하늘로 뻗어 있어야 되는데, V자로. 일자로 되는 게 신기하네. 이쪽 지방 특징인가? 시메나와는 크고. 여기가 이제 연을 이어주는 신사로 유명한가 봐. 은근히 하트 모양도 있고. 저기 토끼 숨어 있어, 토끼. 토끼 한 마리 숨어 있다. 여기 신사는 역시 토끼. 역시 토끼. 토끼. 특히 이 앤무스비. 연을 잊게 해주는. 예, 연은 만남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저 하나 달자. 보면은 위에 얘는 저 신사가 뾰족하죠. 이 첨단 부분이 V자로. 이제 저 V자가 저기로 이제 신이 내려온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V자로. 이게 본당이고, 이거 앞전은 배전이었네, 그냥. 토끼가 내려온다고? 토끼 신이 내려오겠죠, 흰 토끼 신. 비나이다, 비나이다. 토끼 신령, 산 신령. 여기서는 이손 소독하는 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손 소독하는 것도 토끼였는데 안 나오네. 흰 토끼. 엄마 아빠가 부적 하나씩 샀어. 교통안전 부적 샀어, 교통안전. 바이바이 하쿠토 신사. 여기에 신사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 특히 남남 연녀로 와가지고 뭔가 해. 뭔가 한 신사였어. 흰색 토끼 신사. 역시 도토리라 그런지 옆에 모래로 해놨네. 모래미술관에서 만들었네. 토끼. 신화. 신화. 흰토끼 신화. 해서 모래를 만들어놨어.
빠이빠이 하쿠토 신사. 여기는 이제 신사 앞에 있는, 토끼 신사 앞에 있는 토끼 해변, 하쿠토 해변이라는 곳이야. 딱 써있네 여기. 연을 맺는 마을, 하쿠토 해변. 와, 비석이다. 무슨 노래가 있었나봐. 동해다 동해. 저 돌 위에 하나 신사가 하나 있다. 하쿠토 해변. 볼 건 없고 하쿠토 해변. 바이바이 하쿠토 해변. 이제 토끼 신사 앞쪽에 있는 휴게소에 이제 오미야게 선물 파는 데다. 다 젠 토끼. 이거 이제 홋카이도에서 시로이 코이비토라는 게 있는 과자가 있는데, 이건 도토리 코이비토네. 가짜다 가짜. 과자들 역시 많아.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뭔가 하네. 오, 모르는 작품인데. 다 토끼야, 토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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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작품이다. 이제 토끼 신사 뒤로 해서 다음으로 온 뒤에 여기가 도호호? 라는 곳인데, 그 중에서 유아시스 도고 류호카크라는 차이나타운에 왔어. 차이나타운이야, 차이나타운. 도토리 일본까지 와서 차이나타운을 오냐 싶겠지만 신기해서. 류호카크 현재 위치고, 뭐야, 금산 연교 있고, 무슨 당 있고 정원까지 있는 엄청난 큰 규모의 중국식 정원. 엔초엔 있고. 오, 긴잔레바시. 한글로 다 써있네요, 그래도. 웃긴 게, 중국어로 제일 크게 써놓고, 중국어로 제일 크게 써놓고, 그 위에 이제 일본어로 써놓고, 한국어로 써놓고, 영어로 써놓고. 와, 중국이다, 중국. 중국. 야, 중국. 역시 중국하면 용이죠. 꼼수가고. 중국이다, 중국. 만리장성. 네, 긴잔 레이바시였나? 와, 저 중국 건물들이. 이게 작은 규모로 만든 게 아니라 큰 규모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나가. 신기하잖아요. 산채처럼 만들어 놨어. 중국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진짜. 중국 정원, 엔초엔. 도토리까지 와서 중국 정원에 가냐 싶겠지만은, 신기하잖아. 일본에서 보지 못한 저 처마의 그 화려함.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이거. 색색. 예. 오. 엔초웬. 중국이다, 중국. 카메라 한 가지 없냐? 카메라 한 가지 있었어. 갖고 오세요, 카메라. 괜찮으세요? 오, 엔초웬. 진짜 딱 중국풍 그대로 만들어 놔서. 생각외로 기대 이상인데, 여기. 중국 미녀들. 중국 정원이네, 진짜. 폭포 있고, 누각 있고, 다리 있고. 이 화려함. 일본에서 보지 못한 화려함. 이거 하면은 이제 행복의 종이래요, 행복의 종.
문양 보세요, 문양. 와. 중국 용 하면은, 와. 위에도 용 있고, 밑에도 용 있고. 천지 백가리가 용입니다. 예, 중국 정원. 중국 정원. 이거 무슨, 초모엔. 도토리 중국 정원. 인스타 사전 촬영 장소. 중국 그죠? 중국식 복장 입고 흘려다. 예. 꽃 같은 거 피면은 아마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바깥쪽에 이런 누각이 인기 좋잖아요. 이런 거. 어우, 신기한 느낌이네 진짜. 일본 와서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많은 일본 여행을 다녀봤지만은. 이렇게 이국적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딘가에 태국 정원도 있을 건데.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 있고, 알라신 있고. 정원의 특징. 이 중국 정원. 동그란 창문. 아, 여기는 이제 해바다선 색깔 잘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중국 하면 떠오르는 문. 오, 앞에 도고호가 한눈에 보이네. 도고 호수. 중국에서 중국말에서 보면 잘 나오네. 중국말에서 보면 괜찮은 말. 저 앞에. 방수문. 방수각? 방수. 아무튼 물을 막는 어쩌고저쩌고. 오, 이 아치형 다리. 아무런 의미 없는 아치형 다리. 좀 더 원이 보인다. 물에 비쳐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았어. 반원이, 하나의 원이 되어버렸어. 오. 오, 가장 높은. 이 중국 정원에서 가장 높은 곳인 것 같아. 아무런 의미 없는 사각사각 다리. 사각형과 원의 조합. 예, 중국 다리에서. 재밌네 여기. 예. 자, 토끼 무적을. 토끼 무적 한번 더 보여줘요. 이 토끼 무적의 힘으로. 손을 들어. 토끼 무적. 토끼 무적. 새로운 만남이 있기를. 되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와, 여기 생각보다 볼 게 많은데요, 진짜? 알차게. 진짜 알차게 볼 게 많은데요, 여기. 꽉꽉 다 왔는데요, 중국이란 중국을. 사진 맛집. 지금 해 딱 떠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정 누각이 이 노란색이 피잖아요. 와, 너무 멀어. 건물이 안 보여. 건물이. 아, 아, 돌아가 버렸어. 이쪽에 있는 폭포 뒤에 있는 바위산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 바위산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죽. 그래, 금죽이다, 금죽. 금죽, 한국에서 금죽이라 불리는 이 작은 대나무, 자잘한 대나무. 하면 또 중국 하면 이거 대나무죠. 와, 진짜 신비롭네. 중국 같네. 이제 여기 있는 큰 넓은 회랑 같은, 강당 같은 곳인데, 여기서 시간마다 공연하는 것 같아요. 예술 공연. 그리고 이제 중국 하면 떠오르는 사람, 공자, 공스, 우리의 공스, 맹자, 오, 기원전 맹자 스승, 오, 명원.
인과 예 명언. 이건 이제 중국의 팔선인, 중국 무협지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팔선인 중 상이다. 와, 중국이네 중국. 팔선인. 신기하네. 오, 돌, 돌 정원. 코치쿠 유엔. 네. 이건 이제 절대 죽지 않는 대나무를 돌로 만들어 놓은 건가? 안개비 소리 부여하는 한층도 깊게 느껴집니다. 어, 여기 매화도 폈네. 매화, 매화꽃도 있네요. 조용한 정원이다. 조용한 정원. 아, 일본 맨날 보던 것만 보다가 보니까 새롭네. 빠이빠이 중국 정원. 빠이빠이. 생각 외로 재밌었어요. 사이젠. 사이젠. 오늘의 마지막 여정지. 쿠라요시. 쿠라요시 우스부 기타마가와 전통자 건물군 보존지구. 라는 곳에 왔어. 여기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게 특히 이 시라카베 도조군? 이라는 이제 창고 쭉 날 물 있고 창고 있는 옛날에 그 물 배려다가 물류 운송했던 그런 마을인 것 같아. 마을 구경, 마을 구경. 네. 오. 네, 와, 자전거가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신기하잖아요. 시장적인 마을. 여기 뭐 성지인가? 성지. 네. 여기 뭐 성지인가? 아, 여기 뭐 하는 동네죠? 이게 뭐 하는 동네지? 네. 뭐 이런 뭐 하는 동네인데 이런 가게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전통 가옥인데, 전통 가옥이잖아요. 근데 가보면은 여기 술 파는 데 같은데, 어 뭐지? 왜 이런 입가판이 있는 걸까? 오. 여기 아마 술 파는 데 같아요. 술 파는 데. 오. 짠. 뭔가 이벤트가 있었나 봐. 히나비타? 히나비타라는 캐릭터의 쿠라요시의 전체적으로 이게 오타쿠 마케팅을 했네요, 벌써. 앞서가는 말이네요. 오, 문화재. 내가 무슨. 오. 성지인가요? 오. 술 만드는 곳인데, 예전에 술로 유명한가 봐요, 여기가. 일본주. 요거 천황 사진도 막 걸려져 있고. 오,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어. 진짜 신기하다. 입간판이. 이게 되게. 역사가 있어 보이는 집들인데 신기하네요. 이렇게 오타쿠 마케팅을 대놓고 하다니. 쿠라요시 좋은 동네군. 길 가다가 이렇게 그냥 쓱 발견되는 게 되게 재밌네요. 뜻밖의 팬미팅. 네, 뜻밖의 성지순례. 여기가 이제 쿠라요시 예 이제 수로 창고 거기네. 어 근데 수로 창고 옆에 어 이럴 수가. 낙익은 오타쿠 샵인데 오늘 닫았어. 여기가 이제 그 오타쿠 굿즈 파는 데거든요. 어 닫았네요. 구스마 온라인 샵인데. 밖에 구스마 샵이 여기 있네요. 이런 전통 가옥에 전통 원래 사진 찍으려고 오는 곳인데 이런 전통 가옥 사진 찍으려고 오는 곳인데. 여기서 배 못하나? 여기서 배 한 대 띄워드릴까요? 배 나루 배. 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되겠네. 쿠라요시의 기본적인 마을. 여기서 진짜 사람 사는 곳이라서 그냥 사람 사는 곳이네. 사찰이 무슨 좀 특이한데요. 이 사찰 좀 특이한데요. 생김새가.
여자 수자 관음. 좀 특이하게 생긴 절인데. 아, 진짜 절이 특이하게 생겼다니까요? 절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이슬람 상황. 여기 쿠라요시 2월 말이죠. 2월 말 벚꽃이 벌써 필락한다. 여기 벚꽃 아니에요 이거? 벚꽃나무처럼 생겼는데 아직 한참 남았긴 했어요. 다 필라면 일단 이 일본의 그 옛날 가옥 모습이잖아요. 유럽에 그 집들이 있다면 일본엔 이런 집들이 있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교토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교토는 워낙에 밀집돼 있어가지고 집들이 조밀조밀하게. 근데 문화유산 빨간 우체통 이것도 되게 오래된 우체통 형식이죠. 등대같이 생겼네. 빨간 등대. 마을치고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여기 마을이 다른 마을하고 제가 많은 일본 마을을 다녀봤는데 다른 마을하고 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다른 마을은 그냥 건물만 남아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엄청 낡았어요. 엄청 낡고 진짜 그 상태 보존되어 있는 느낌인데 여기는 좀 세련되긴 한데 그대로 느낌 살려서 세련되고 좀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 잠깐. 아까 저 오타쿠 굿즈 파는 거 저게 마음에 들었어. 자 이제 길 갑시다. 이제는 그 뭐냐 이제 그 쿠르 계속 찍히고 있어요. 이거 쿠라카베 엔딩 멘트 하고 아직 숙소 갈 때까지 찍어야죠. 아. 숙소 모습도 한번 보여줘야죠. 네, 렛츠고. 여기 좋은 동네였다고. 아. 네, 좋은 동네였어요. 맛있는 못할 동네. 잊지 못할 동네. 살아있는 동네. 일본 같은. 일본다운 동네. 네, 일본다운 동네. 살아있는 동네. 와. 이건 무슨 건물이길래. 무슨 건물일까, 이거는. 집 가는데, 맞은편에서. 어, 들어가네. 뭐 하는 데지? 뭐 하는 데지? 코후크 겐지츠도. 뭐 하는 데지? 이 건물은 카페였어, 카페. 되게 세련된 카페였네. 이제 숙소로 가야지, 숙소로. 해가 년년 넘어간다. 오늘의 이제 여행 마지막 숙소. 비즈니스 호텔. 오. 여기들이 한 사람당 한 6,000엔 꼴. 아침밥 있고, 저녁, 여기 지하에 온천탕 있고, 아침밥 있고, 6,000엔 꼴. 3편이지. 신축 건물에. 21년도에 만든 신축 건물에. 백신 실수. 백신 안 맞아도 TV 크고, 침대 두 개고. 깔끔하네, 엄청 깔끔하네요. 좋다. 비대위상.